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스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영양제 추천했던 거 아시죠? 영양제 추천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저는 한번 정착을 하면 쭉 그냥 그 제품을 몇 년이고 쭉 먹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먹는 영양제를 한번 쫙 바꿨는데, 이 구성이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영양제 추천도 해드리고, 화장품 두 가지까지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산균이에요. 한국 여성의 건강한 질에서 유래한 특허 유산균 3종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더더욱 눈길이 갔던 제품인데, 그 여성분들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뭐잠좀못 자고 스트레스 조금 받는다라고 하면 바로 뭐 질염이나 방광염 이런 부인과 질환이 탁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변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이 잘 맞나 안 맞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가 면역력 관련한 질환이 생기진 않는지, 그리고 화장실을 잘 가는지, 이거 두 가지로 유산균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를 하거든요. 요 제품이 저한테 완전 찰떡궁 잘 맞아요. 이거를 제가 공복에 먹기 시작하고 나서 한 3일쯤 뒤부터 여러 가지 효과를 잘 봤고요. 완전 재구매 의사 200%. 그래서 저와 같이 유산균 잘 맞는 거를 찾아 헤매고 계셨다라는 분에게는 이 제품을 한번 추천드려 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르지닌이라고 하나요? 아르지닌, 아르기닌 둘다 표기법이기는 한데, 여튼 제 몸에 아르지닌이 정말 잘 맞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마이포텐 아르지닌이라는 제품이고요. 저처럼 만성 피로에 늘 시달리고 계신 분한테 한번 추천드려 보고 싶은 제품이에요. 만성피로가 심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제 몸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나 한게 있습니다. 저는 저혈압이어서 만성피로 증상이 심했던 거였어요. 제가 제 몸을 진단하기로는 그래요. 보통 만성피로가 심하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건 뭐냐면, 비타민 B, 비타민 T, 그러니까 비타민의 결핍으로 인해서 만성피로 증상이 온거 아니냐라는 말이 많아서, 저도 정말 몇년 동안 비타민 D, 비타민 B 다양하게 먹어봤는데, 20% 정도 증상이 개선되긴 했지만, 정말 딱 내가 만성피로를 극복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일반 정도의 범위가, 혈압의 범위가 90에서 130이다라고 하면 늘90 언저리에 있어요. 본인은 저혈압이에요. 이렇게 딱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정상 범주 내에서 늘 저혈압에 조금 가까운, 저혈압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피로도가 심하고 특히 아침에 잠을 잘못 깨요. 근데 그거 완전 저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지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좀 개선해줘서 몸에 혈류가 좀 돌게 해서 생기가 넘치게 한다. 뭐 이런 게 주된 원리인 것 같더라고요. 장어에 많이 들어가 있는 요 성분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요거를 꼭 먹어줍니다. 이게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체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의존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양제 추천드리고 싶은데, 바로 짠! 리포데이에서 나온 올인원 우먼팩이에요. 여성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전문가들이 촉촉촉 구성을 해서 요한 포에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4알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보통 식후에 영양제를 먹는데, 제가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뭐 주말에는 보통 점심을 밖에 나가서 먹으니까, 이 제품을 만난 후부터는 요거 간편하게 하나만 딱 챙겨 나가서 먹으면 되니까 영양제를 좀 꾸준히 챙겨 먹게 되는 효과? 이제 제가 아르지닌 제품 덕분인지, 아니면 요 제품 덕분인지, 아니면 뭐이두개다 저한테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요즘에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제품도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는 화장품 두 개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기미 개선과 피부톤 개선, 잡티 개선에 효과적인 앰플을 하나 추천을 해보고 싶어요. 짠! 요 제품이고, 메디필 멜라논 X 앰플입니다. 제가 보통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올 때제 피부톤이 사실 어두운 피부톤은 아니긴 해요. 일반적으로 21호 파운데이션을 쓰는데, 여름에는 자외선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지 22호, 심할 때는 진짜 23호까지 좀 피부톤이 한톤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을, 겨울에 최대 고민이 미백 제품, 그런 것들 좀 꾸준히 써서 다음 여름까지 좀 피부를 다시 하얗게 되도록
되돌리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유튜브를 하면서 이맘때쯤에 미백이나 뭐 잡티 개선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즘은 한달 정도 이 제품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미백 주름 개선, 뭐 잡티 개선 이런 거에 효과적인 제품들은 단점이 좀 따가운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근데 요 제품은 전혀 따갑지 않아서 일단 좀 꾸준히 써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굉장히 가벼운 제형의 에센스예요.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보습감하고 유분감도 착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메디필과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이 6년 동안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항산화 성분인 멜라타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비타민 함량과 7가지 성분으로 배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초 만에 7겹 보습, 7가지 피부 개선의 효과도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은 한번 바른다고 효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달 가까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피부 트러블도 없었고, 좀 피부톤이 조금 조금씩 개선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름에 어두워진 피부톤을 한번 관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색조 하나만 추천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바로 제가 지금 바른 요 틴트를 영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페리페라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완전 신상은 아니에요. 원래 있던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인데, 이번에 가을 컬러 신상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가을 컬러 새로 나온 거를 좀 샀거든요, 하나를. 근데 문제는 이게 저한테 너무 안 어울려요. 이거는 완전 가을 웜이신 분들이 좀 분위기 있는 조금 다크한 브라운? 좀잘 섞어서 바르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저한테는 진짜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봄, 웜 이런 좀 쨍한 컬러가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품인 손웜수템을 발랐고, 이렇게 제 얼굴에서는 굉장히 화사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컬러는 여러분들 피부톤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 제품을 왜 추천드리냐면, 좀 이렇게 글로이한 립인데도 끈적이거나 마스크에 착 붙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좀 유리알 같은 광택인데도 입술에 전혀 무겁게 탁 얹는 느낌이 아니라서, 좀 완전 매트 립 선호하시는 분들 아니고서 두루두루 다들 좋아하실 만한 립이 아닐까 싶고, 착색이 좀 있어요. 이제 일상생활 하실 때 내가 자주자주 얼굴을 보지 않아 나도 좀 지속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마지막으로 추천드려 봤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